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갑을 병정까지는 이제 물상, 형상, 상법을 했다 그죠? 요렇게 딱 가져가시라 기본을. 이 열 가지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는데 이제 하여튼 화라는 게 천간에는 두 개밖에 없고 지지는 사오화 딱 두 개 있다 그죠? 두 개 있는데 지지는 지장간 속에 또 화가 들었단 말이야. 복잡하다. 그러니까 오화는 무조건 화로만 놀고 자오묘유는 딱 그 정통파에 돌고 인신사에는 자꾸 변화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인신사이라는 것은 이는 자꾸 지금 1월달이니까 2월달로 갈 거 아니에요. 봄이니까 묘로 가려고 그런다면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꾸 변하게 이제 인신사이라는 게 사생지고고요. 역마지고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거고죠. 싸돌아 다니는 거고. 아주 뭐 이런 거잖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지? 이런 게 인신사회야. 해외 막 나갈라 그러고 인신사회입니다. 뭘 자꾸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자꾸 시작해서 변화를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인신사회야. 지지로 인신사회는 말 맞다나 이는 목으로만 노는 게 아니고 화로 논다는 거야. 화로. 그러니까 천간의 갑목하고 지지의 임목하고 같은 놈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야. 근데 그냥 오행 공부를 하면 천간의 갑목 플러스 목 지지 임목 불화 이렇게 봤다가는 4주 나중에 공부를 한참 해가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안 맞는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지는 끊임없이 지구상에서 지지고 벗고 삶의 현장이고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반듯한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무기. 무기는 아까 했는데 무는 산, 기는 논밭 하시면 됩니다. 논밭.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무는 기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 평당 가격은 어디가 비쌉니까? 이게 훨씬 비싸요. 산은 헥타르로 팔아. 산은 평당 300원, 500원밖에 안 하지만 논밭은 전원주택 같은데 명동 같은데 몇 억씩 나가는 평당. 그러니까 이게 자꾸 큰 게 좋다는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역학은 못해. 한국 사람은 항상 큰 걸 좋아합니다. 아우. 아들 이렇게 커? 되게 기분 좋아하고, 차도 큰 차 딱 몰고 오면 기죽고요. 아파트도 평수 큰데, 역학 사무실 되게 크네? 아니, 뭐 그걸로 자꾸 기죽는단 말이야. 응? 눈도 키우려고 자꾸 쌍꺼풀 하고요. 가슴도 키우려고 들지. 키 높이 하지. 큰 거 좋다는 게 큰 게 나쁠 건 없지만, 큰 거 좋다는 것은 역학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큰 거는 큰 거대로 장단점이 있고, 작은 건 작은 것들 장단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말 맞다나 이게 산이면은 동산의 길로 가도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응용을 하셔야 돼. 아 이게 논밭인데 집 안에 있는 정원은 뭐로? 정원을 무토로 가겠어요? 기토로 가겠어요? 기토로 가면 된다. 학교 운동장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이걸 기본으로 딱 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생각해보면서 응용을 하시면서 아 이게 과연 어디 소속인가를 그다음에 딱 구획을 정해주길 원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역학은요, 구획이 정해진 학문이 아니야. 코에 붙이면 코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가 길이 토인데, 그죠? 길인데. 기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운전수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 기토는 막 지하 긴 도로를 가니까. 그러면 도로가 큰 도로는 무토면 작은 도로는 기토일 거 아니야. 그러면 고속도로가 무토면 지방도는 기토로 봐도 되고 또 이 앞에 이 도로는 무토로 보면 이 속의 길은 기토로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역학은 다른 사람이 보면 코에 걸면 코를 갖지만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음양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맨날 날이 가듯이 그걸 자꾸 획을 정하면 틀린 건데 자꾸 처음에 획을 안 정하면 어때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산과 논밭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댐 같은 거, 댐. 옛날엔 댐을 뭘로 산다? 흙으로 쌌잖아. 지금은 세멘트로 하지만 흙으로 산다. 댐도 되고요, 댐. 산도 되고. 댐도 큰 댐하고 작은 댐하고 틀릴 거 아니야. 뭐 또랑 같은 거 이렇게 막는 건 기토고, 그죠? 우리 소양강 댐 같은 큰 댐은 무토로 막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좀 변화를 가지시면 돼.
그러니까 역학은 항상 서로 유기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사람도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기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본. 그 다음에 경신은 경신. 자, 그 다음에 경신은 이제 금인데, 자, 여기서는 지지로 가면 지지는 토가 4개나 있다, 진술 충분히. 토가 4개나 있다. 지지가 두 글자가 많은 게 토가 2개 많아서 그래요. 천간에 무토, 기토는 무조건 토인데, 지지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의미하고, 근데 진은 신자진으로 될 수도 있고, 진유학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 토는 토인데 변화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진술, 충미, 토는 계절의 끝자락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12운성으로는 묘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것은 변화가 없이 틀, 천간도 합충을 하잖아요. 그죠? 합충을 한다. 자, 근데 경신금은요, 이 금은 가을이고, 목은 봄이고, 여름이고, 초봄, 한봄, 초여름, 한여름, 요거는 언제다? 삼복도, 아시겠죠? 참, 늦여름을 한의학에서는 장하라 그래, 장하. 이 장자는 한자에서는 으뜸이란 뜻이 으뜸. 가장 여름답다 이런 얘기예요. 으뜸이란 뜻이 으뜸. 금은, 경금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쇠, 무쇠. 아니면 원철, 포항제철 옆에 고로에 들어가려고 쌓이는 쇠덩어리가 금이고요. 신금은 일단 가공된 보석으로 봐라. 이게 꼭 보석이라는 게 가공된 보석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미 제련이 됐다. 그러면 경금은 우리가 제련을 해야 되죠. 제련. 그러면 뭐냐면 일단 불로 녹여서 풀무지를 해서 그 다음에는 망치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물에다 담금질을 하죠. 쇠는 담금질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풀무질은 강해. 쇠는 담금질해서 강도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불로 녹여서 물로 완성품을 만드는 거죠. 물로 식혀야 되니까 그 중간에는 뭐 거푸집을 쓰든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다양하게 나온다, 그지? 경금은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겠죠? 다양하게. 어떻게 나온다? 내 사주 구성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금이 큰 바이면 신금은 조그만 돌 이렇게 보셔도 돼. 경금이 초가을이면 신금은 늦가을이, 본가을이잖아요. 그럼 가을에 서리가 내리는데 이 서리가 매운 서리잖아. 신금이 가을에 아주 센 설인 거야. 하얀 설이. 그러니까 천간에 신금이 있으면 설이가 하늘에 지금 깔린 거고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설이가 땅바닥에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설이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복잡하게 하지만 쉽게 해서 경금은 아 무조건 가공 안 된 쇠다. 가공 안 된 돌이다. 신금은 가공된 돌이면 어떤 거야? 수석 같은 거지. 수석이나 그죠? 기암 절벽처럼 다 된 거고 경금은 와서 두들겨 깨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놈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수와 지지에는 이게 신유술하고, 사유축이 금인데, 실제는 신금과 유금인데, 인신사에는 반드시 금으로 100% 안 논다는 거, 잊어버리면, 자오묘에는 100% 자기 오행대로 논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고, 이 토란 놈도요, 애매한 게, 웃기는 놈이, 토가 웃기는 놈이 지지토가 신유술을 놀 때는 이름이 금의 창고로 놀고요. 인호술을 놀 때는 이게 또 화의 창고로 놀아. 술토가 그렇게 논다고. 그러면 술토 주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금하고 친하고요. 술토 주변에 화가 들어있으면 화하고 친한 거야. 땅이래요. 그렇잖아. 땅은 여름에는 따뜻해지고 겨울엔 차지고 땅에다가 저 아파트 지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땅에다가
나무 사과 나무 심으면 과소이 되는 거예요. 땅은 끊임없이 자기 고유의 개성보다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이 모양을 다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술은 진도 그렇고 토는 다 그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 플레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합도 한다고 합도. 합도하면서 또 다른 형상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 임수와 계수. 쉽게 해서 임수는 큰 물, 계수는 작은 물. 경금은 큰 새, 신금은 작은 새. 뭐 이렇게 보시면 무토는 큰 산, 큰 흙, 기토는 작은 이렇게 보시면 돼. 음양은 다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임수는 강, 하, 바다, 해, 큰 호수 이런 거야. 강, 양쯔강, 양자강, 황하, 해, 해는 바다, 호는 바이칼호, 큰 물을 의미한다. 그죠? 이건 끊임없이 큰 물이고, 개는 우로, 비와 이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임수는 물의 규모가 다르다. 어? 다르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린 비가 주로 계수고, 우리가 빗물이, 이 계수가 탁한 물이에요. 탁한 물. 이게 깨끗한 물이 오히려. 임수가 강물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렇게 자꾸 바위나 이렇게 막 파도가 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꼭 우리가 그, 빨래할 때 막 치대잖아요. 이게 치대면서 계속 임수가 자정을 하는 겁니다. 네? 서로 이렇게 막 부닥치고 갈리고 뭐 이러면서 분해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으면 소독을 하고 이게 자꾸 자정을 하는 거야, 자정. 요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를 한번 뒤엎었죠. 태풍이 바다를 한번 뒤엎는 겁니다. 뒤엎어서 바다의 속을 확 뒤집는 건데 지금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태풍 정도 갖고 지금 원위치는 못 시키는 세상에 온 거죠. 자연 환경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다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만 딱 가지고 푼다. 그죠? 그러면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수다. 임수는 강, 하, 호의 큰 물이다. 기토는 논밭이다. 무토는 큰 산이다. 신금은 가공된 재련된 보석이다. 진토는 큰 산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진술토가 큰 산이니까 큰 산인데 진은 인묘진으로 가면 목으로 바뀌고 신자진으로 가면 금으로 수로 바뀌고 진유합되면 또 금이 잔뜩 있고 이렇게 토는 토인데 많이 변할 것이다. 유금은 좌우면은 안 변하죠. 그냥 금이다. 이렇게 가지고 푸시는 거야. 푸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뿌린 틈을 드리면은 이제 간의 관계가 나와요. 간의 관계가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 내가 나눠드린 뿌린 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갑목에 대해서 나눠드렸어. 뿌린 틈을 한번 보십시다. 갑목은 옆에 내가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갑목을 일간으로 놓고 보시는 기운이야. 근데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실력이 늘면요. 일간이 아닌 다른 갑목도 볼 수 있어야 돼.